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만에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건데요. 반가운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할리스, 이거를 이번 시간에 시청을 해볼 거예요. 저는 슈라는 래퍼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Pain is Money, 그 곡을 아직도 가끔씩 듣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 스타일이 있는데 슈가 포함이 되고 군소울 같은 래퍼도 포함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몽골 래퍼들과 달리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많이 갖고 있고, 그거를 좀 자신만의 이제 아이덴티티로 녹여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힙합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래퍼들의 취향은 미국 힙합에 가까운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있는 래퍼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를 리 있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멋을 잘 이해하고 본인이 그걸 잘 해석을 할 줄 안다면 저는 그 래퍼가 정말 멋진 래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나 군소루가 저는 요즘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할리스라는 비디오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ntro부터 뭔가 느낌이 오는데? 조던 4 쿨 그레이 신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기대된다. 후! 오우, 플로우 보세요. 확실히 몽골에도 이런 진짜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래퍼들의 플로우, 이런 트렌드들을 빨리빨리 가져와서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는 흐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오우, 플로우 보세요. 보통 이런 바이브들을 뭐 릴 베이비, 릴 덜크 같은 이제 래퍼들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많이 느껴요. 요즘에 이제 트렌디한 플로우나 바이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근데 요즘 어린 래퍼들이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자신의 스타일로 해석하는 걸 보면서 되게 저는 좀 멋있는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한국에는 허미들이나 릴김치 같은 래퍼들 같은 거죠. 그냥 이런 싱잉 랩 있잖아. 아, 나 이런 게 너무 좋다고. 와, 이건 죽인다, 이 파트는. 오. 오케이. 이 래퍼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떡상 있으면 하는 래퍼예요. 와, 요즘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래퍼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이거 사람마다 이 래퍼가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힙합을 한 20년 가까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굳어지고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90년대 힙합을 좋아하고 뉴욕 힙합을 좋아했던, 뭐 쉽게 얘기하면 붐뱁 키드였기 때문에. 근데 말이죠,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고 랩의 스타일도 변합니다. 지금은 이런 싱잉 랩들이 많은 사랑을 받을 때예요. 근데
그러면 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또 잘 들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래퍼들이 있고 그 영역에서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 있죠. 뭐 플레이보이 카리도 있고 뭐 릴 베이비도 있고 뭐 거나도 있고 뭐 릴 덜크도 있고 뭐 다 베이비도 있고 뭐 많은데 아시아에서도 와 우리 아시아에도 이런 래퍼들이 있어. 이런 바이브를 갖고 있고 이런 멋있는 것들을 하는 래퍼들이 있어 라는 거를 딱 얘기했을 때 이런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들이 딱 나타나면 기분이 좋아. 시대가 변하면 이제 아시아 래퍼들도 뭔가 미국에 가지 않아도 티를 우리도 이런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이 정말 미국 힙합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그 바이브가 너무 좋은 래퍼들이 많습니다. 슈우처럼 아 이것도 진짜 만족스러워요. 이 곡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